이번 시간에는 지난번에 만들어 놓은 전국 피규어의 포톤 파일로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팅 파일 저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BTS 전국 포톤 화일을 USB에 드래그 앤 드랍 시켜서 카피 시켜줍니다. 그러면 포톤 프린터로 이 USB를 가져가서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USB 화일을 가져왔으면 프린터의 우측에 꼽아줍니다. 그리고 전원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출력 옵션에 들어가면 여기에 가져온 화일이 들어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력하기에 앞서서 레진 배트에 레진을 채워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레진을 채워주기 전에 이 레진 배트에 유리발수 코팅 세정제를 뿌려줘서 깨끗하게 잘 닦아줍니다. 이 유리발수 코팅제를 뿌려주게 되면 발수력이 생겨서 처음에 이 플랫폼에서 형성되어지는 레진이 이 FEP 필름으로부터 잘 이격이 될 수 있습니다. 키친타올로 잘 닦아내줍니다. 레진 배트를 잘 고정시켜줍니다. 그렇게 하고 레진을 부어줍니다. 레진의 높이는 레진 배트가 꺾이는 지점, 레진 배트가 꺾이는 지점까지 부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출력 파일로 들어가서 전국 파일을 선택을 해줍니다. 그러면 프리뷰에 전국 STL 파일의 모습이 나타났고요. 여기에 플레이 버튼을 눌러주면 출력이 되게 됩니다. 처음 레이어, 첫 번째 레이어가 화면에 나타나게 됩니다. 이게 제대로 나타났는지를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 첫 번째 레이어는 55초 동안 UV 라이트가 쏘여져서 굳는 걸로 설정이 되어 있죠. 방금 소리 들으셨을 텐데요. 이 레진 배트에서 플랫폼이 들어 올려질 때 FEP 필름에 달라붙어 있는 굳은 레진이 FEP 필름으로부터 떨어지는 소리가 방금 탁 소리가 되겠습니다. 일단은 잘 형성이 되고 있는 걸로 소리로 예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안정적으로 출력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이 그리스를 Z축에 발라주게 되면 Z축이 와블이나 뭐 이런 현상 없이 잘 출력이 될 수 있겠습니다. 발라주는 방법은 면봉에 그리스를 묻혀주고 Z축에 칠을 해줍니다. 출력될 때는 최대한 조심해서 움직이지 않게 프린터가 움직이지 않도록 잘 칠해줍니다. 자, 이제 출력이 다 끝났습니다. 플랫폼에서 오브젝트를 제거를 하고 이소프로필 알코올로 세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앞치마를 착용을 하시고요. 라텍스 장갑을 낍니다. 그리고 방진 마스크를 착용합니다. 출력이 끝났고 7시간 10분 걸렸다는 메시지가 떠 있습니다. 떨어진 곳 없이 잘 출력이 됐네요. 그러면 플랫폼을 제거하고 세척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출력이 됐고요. 헤나로 라프트를 조금씩 들어 올리면서 헤나를 밀어 넣어줍니다. 사용한 헤나는 깨끗하게 닦아줍니다. 집게. 알콜이 내부에 들어갈 수 있게 돌려가면서 잘 세척해줍니다. 지금 이 이소프로필 알코올은 여러 번 세척을 했기 때문에 레진이 많이 씻겨 나와서 색깔이 이렇게 변한 상태입니다. 저는 이소프로필 알코올 99%짜리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세척 시간은 5분에서 10분 정도 세척을 하고 있습니다. 세척할 때는 될 수 있으면 이소프로필 알코올로부터 멀리하시고 홀 부분으로 알코올이 들어갈 수 있게 잘 뒤집어가면서 흔들어 주시고 안에 알코올 다시 빼주시고 뒤집어서 흔들면서 알코올이 들어가게 해주고 계속 흔들어 줍니다. 들어올려서 내부에 알코올이 빠지게. 그래서 드레인 홀은 많을수록 사실 좋습니다. 청소하기가. 그리고 최소 2개소 이상 뚫으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들어가는 곳이 있어야 나오는 것도 있고 끈적임이 거의 보이지 않는 상태가 되면 세척이 된 겁니다. 집게는 플라스틱 집게를 사용하시고요. 최대한. 그리고 만약에 금속 집게를 사용하시더라도 아래쪽에 라프트나 서포트를 쥐고 세척을 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큐어링이 되지 않은 출력이 바로 된 오브젝트는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그래서 손상이 잘 가니까요. 큐어링 하기 전까지, 전 상태까지는 굉장히 부드러운 상태라서 조심스럽게 덜어주셔야 됩니다. 이소프로필 알코올 세척이 다 끝났으면 물로 IPA를 씻어내줍니다. 물세척이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서포트를 제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안경을 착용을 하시고 서포트 제거 작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포트 제거 작업에는 니퍼하고요. 그리고 핀셋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막 출력이 된 오브젝트들은 손으로 서포트를 제거를 할 수 있고요. 다만 이제 손으로 제거하기 어려운 부분을 니퍼를 사용을 해서 제거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잘 제거가 되고 있습니다. 아래쪽에 라프트를 잡고 아래쪽으로 이렇게 당겨주시면 조금씩 서포트가 본체로부터 떨어지게 됩니다. 이때 주의하실 점은 오브젝트 자체가 손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오브젝트를 손상해 가지 않도록 꽉 잡으시고 서포트 쪽만 이렇게 힘을 주셔서 제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남아있는 부분은 손으로 제거해 주셔도 되고요. 이런 부분은 핀셋으로 잡고 떼줍니다. 굉장히 제거가 잘 됐습니다. 이제 서포트를 제거하고 남은 부분은 이렇게 이제 우둘투둘하게 제거 자국이 남게 되는데요. 이거는 햇볕에 말려서 큐어링을 끝낸 이후에 사포질을 해서 표면을 마무리를 해주고 그 다음에 도색 작업을 해주면 깔끔하게 됩니다.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피규어 같은 경우에 서포트를 설치를 할 때 전면부 쪽에는 서포트를 설치하지 마시고 후면부나 측면부 쪽에 서포트를 설치를 하는 게 좋습니다. 네, 전구기가 제 손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하하.